왜 주님이 이렇게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부었고 왜 이걸 따로따로 했나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없는 사람,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은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치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부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거의가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 거듭남이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분명히 우리의 거듭남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의식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에 어떤 의식을 주신 이유도 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참것이 아니거든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참것이 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준 것처럼 이 땅에서 물세례를 받는 것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데 그 물세례를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정한 물세례가 내게 임하여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흙으로 지어진 물과 피의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의 지음받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물세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됐나요?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육의 물과 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의 물과 피를 갖고 있는 육체 사람을 말씀으로 점점 바꿔져 가는 것이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속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어지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이제 계속 양식을 공급받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으로 공급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이 자라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라는 의미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 죽고 다시 사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삶이 되어진 사람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래서 35절로부터 우리 55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식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양식, 육의 양식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영의 양식을 참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참 양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요한복음 6장은 다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뭐가 기록이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오병이어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 이적이 기록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육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 무교병으로 오셨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에 무교병은 반드시 누룩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출애굽을 얘기했죠. 요 말씀이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똑같이 오버랩 되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유월절이라는 의식이에요. 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이에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되어져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사망 권세에 의해서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장자가 기업을 물려받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 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그때에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데 어디에 지나가게 되어지냐 하면 그 피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피바른 집, 바로 이 집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그 문에 피를 바른 거예요. 요 글씨가 히브리어의 6이라는 숫자예요. 바브, 6이라는 숫자. 이 6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예요. 세상 숫자. 이 6을 3개를 합치면 18인데 이 18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말로 하예요. 18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뿌려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에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문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왜 육육이 다르지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구원.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의 생명으로 완전한 구원. 그런데 마귀가 요거를 딱 본따서 666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666 숫자는 베리칩을 이미 받게 되는 사람은 이미 666 인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베리칩을 그냥 받는 거예요. 베리칩이 666이 아닙니다. 이 666이 성경의 계시록에 말하고 있죠. 짐승의 수라고. 그럼 첫 번째 짐승. 짐승은 어떤 사람이 짐승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의 수가 666인데 영혼 몸을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영혼 몸을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들의 영은 뭐예요? 여기 용의 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짓 선지자의 수예요. 또 요거는 적그리스도스예요. 6이 세상 숫자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6에 속해서 권세 노릇을 하고 있고 육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게 되는 세상. 또 거짓 복음,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의 혼적인 부분을 다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거짓 복음을 따라가게끔 하는 거. 그 다음이 몸. 적그리스도는 육체에 어떤 필요한 것들, 육체의 양식들, 육체에 필요한 어떤 명예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서 살게끔 만드는 것. 사단의 영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고 뭔가 다른 거짓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자들이지만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자들은 666의 인을 맞은 자가 되어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단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걸. 그래서 인이 두 가지 인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을 치시고 사단도 인을 쳐요. 인을 친다는 얘기는 너는 내 거야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육체를 따라 살아서 사단의 인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혼이 아담 창조할 때 생령이 되어지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가져서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변화받아야 되어져요. 혼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혼의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만 혼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육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 사건 시작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이것이 세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례죠. 내 심령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 집이 이스라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 심령에 예수 피가 발라져야 되는데 이 예수 피가 발라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내가 반드시 죽어야 피가 발라지는 거지 죽지 않고 발라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회개된 심령, 회개라는 건 돌이키다죠. 적당히 돌이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방향을 전환하다예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다. 서쪽으로 가던 내가 동쪽으로 바꿔지는 거. 육체를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영적인 소망을 향해서 바꿔지는 것처럼 길은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주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매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육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누구 집?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약속을 주신다는 의미.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지 다른 것에선 절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져요. 비오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게 이 유월절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3일 만에 그들이 그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이 홍해가 시편 74편 13절 말씀처럼 바다를 갈르시고 용의 머리를 깨뜨리면서 여기에 길이 나졌는데 이 길이 십자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 용의 머리가 깨트려지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8장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뒷부분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걷는 거거든요.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갈 때까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적으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까지. 근데 가나안 땅에 이른 후에 계속해서 가나안의 땅을 이스라엘 나라로 세울 때까지 그 모든 일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 하늘나라 본향에 가서 정말 완전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항상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런데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는 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늘 가르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 그게 바로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졸린 건 생명으로 지금 못 먹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튀어올라요. 확 들어와요. 경험해 보셨나요? 말씀이 가만히 글로 남아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날 말씀을 주시더니 그 말씀이 훅 하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 그렇게 마치 뭔가가 확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임하면서 이 안에 감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임하면 잊어지지가 않고 여기 새겨져 버려요. 말씀을 그렇게 매일 성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훅 하고 들어온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훅 한번 들어갔고 그렇구나 끝나면 안 되고요. 그걸 잡은 다음에 계속 묵상하세요.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고 그 성경을 다시 보고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더 열어주세요. 그러면 더 열어주세요. 그 순간에 열어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라도 더 열어주세요. 그 순간에 더 열어주세요. 딴 성경 말씀들이 떠올라지거든요. 그래서 짝이 이뤄지면서 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구나. 아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전후 좌우의 문맥을 반드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한 줄만 가지고 해석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 성경에 쳐있는 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전체 장을 전부 다 읽으시면서 그 상황을 앞뒤로 보셔야 되는데 주님은 다 그 상황의 앞뒤에 상황을 주신 이유가 오늘 내가 읽는 요 본문의 요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예수님.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표상,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아담을 물과 피로 있게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게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그래서 아담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구나.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아담의 창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형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여기에 형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담이라는 형체를 갖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 아담이 가진 형체는 땅에서 지어진 형체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닮도록 지어진 모형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그것처럼 육체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은 다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에 속한 영광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은 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끝이 있어요. 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는 모형이에요. 그림자. 근데 이것은 참것이에요. 참것. 이 참것을 위해서 모형으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 모형이잖아요. 이 땅의 성전 곧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살더라도 땅에 속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부터 났어요.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부터 4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 시작.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니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사람 아담을 짓고 그 아담의 후손 중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부터 온 자의 형상을 입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 형상을 입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죽고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지어졌다는 얘기는 그 마음에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마음을 가진 완전히 영혼 몸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흙으로 땅에서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를 완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비밀이에요. 육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게 되어지는 거. 첫 흙으로 속한 자의 형체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죠. 바로 이 육의 땅에 속한 육의 형체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가 입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과 우리 주 예수님과 똑같은 아담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왜냐하면 육에 속한 자는 계속 육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 우리를 그분의 형체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분의 형체로 만들어 가려니까 육의 생각은 자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육의 것을 자꾸 잘라버리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유월절 때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 하나를 플러스해서 먹었다. 쓴나물. 그게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이 항상 겸하여 와요. 내가 육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내가 노력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꾸세요. 성령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래서 나은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첫사람 아담의 형체를 입은 내가 하나님의 형체를 입는 자로 바꿔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하늘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참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신 말씀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은 아주 신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가야만 기도가 되고 교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고
처음에는 출애굽에서 광야에 지은 성막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만났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은 성전에서 만났고 근데 그것도 다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제3 예루살렘 중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헐어버렸는데 그걸 지금 짓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제3성전을 세우자. 이 본문 말씀 하나만으로도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몸.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를 그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짓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에서 여호와가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 만나주셔야 돼요. 교회 찾아가서 부르짖는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을 이 안에 모셔서 성전이 된 자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나 하나가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벽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다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아니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심령 안에서 만나는 제사는 주일날 하루가 아니라 수요 금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죠?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이 산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저 단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걸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드릴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바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이 받으시는 산제물 어떻게 산제물이 되시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영적 예배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예배여야 돼요. 누가 찬양을 참 잘 지었어요. 삶이 예배라는 거.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돼요. 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나는 그분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지고 그분이 영광 받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은 그분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만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모든 여러분의 삶이 그냥 그분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어진다는 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삶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모든 걸음이 그분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 그러면 그분의 구원이 나타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때 그분이 구원이심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래니까 2절 말씀 봉독해 보시겠어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목사라는 교회라는 가르침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가고자 하는 육적인 길을 가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분리돼 나와야 합니다. 완전히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면 그냥 나는
이 시대를 본받아서 따라가다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 세례받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하세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뭐가 옳은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맨날 죽으라 그런 설교만 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 죽는다는 게 사는 거기 때문에 죽으라 그러는 거거든요.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 구원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안 죽으면 나는 육의 사람에 속해서 짐승과 같아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여기에 속한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참 많이 말해서 아실만 하신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왜 무교절 다음에 유교절인데 요 유월절 끝나면서 무교절이 아니고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절기가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지면서 절기가 있는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동시에 시작을 해야죠. 여기에 숨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빠른 집에 거하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교병만 먹어야 되어져요. 근데 유월절 전에 사건이 있죠. 유월절이 1월 언제예요? 14일. 그런데 6월 14일 전에 4일 동안 제물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흠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4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룩이 있나 없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을 해요. 1월 24일 이전에 한 달 동안 이 누룩을 다 집안에 대청소를 해서 없애는 일을 하는데 이거 더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사는 사람이면은 누룩을 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은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세상 누룩과 섞여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무교병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온전한 누룩이에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이만큼 알면 성경을 그만큼 엄청 많이 읽었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도 않았거니와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세요. 근데 뭐를 잘했느냐? 저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전 말씀하시면 전 무조건 순종이에요. 거기에 제 토를 다는 게 없어요. 무조건 아멘. 주님이 말씀 딱 주시면 그대로 죽음은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가 제 기도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게
제가 주님 앞에 늘 제 마음가짐이 그러고자 하는 걸 뿐이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는지 제가 알겠는 이유가 제가 그렇거든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건 제가 노력해서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알게 하시면 알아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 유월절에 내가 제대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유월절과 함께 동시에 무교절은 시작이 되어져서 오직 누룩은 없어야 돼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무교병은 내가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자꾸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 영광 그리고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형상과 그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하는 거. 실제로 육의 유대인이 있잖아요. 이 육의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 참 유대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유대인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진 자가 되려고 하시고 나는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려고만 하시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다 하세요.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지시하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그냥 생겨요. 그냥 돕는 사람도 그냥 생기고 길도 그냥 열리고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머지 육체의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흙으로 지어진 이 상태에서 내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죽을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 거할 처소가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잘 세워지면 천국에 내 집이 어떻게 생겼나 꼭 안 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갔다 왔는데 뭐 집이 뭐 보석으로 지어졌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알알이 박히면 천국에 간 여러분 집이 알알이 보석이 박혀있는 집에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알알이 알알이 박혀서 그냥 생명으로 꽉 차면 호화로운 주택이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거하는 집을 잘 완성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잘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 하나가 되어지면 아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고을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의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그 권세를 가진 자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영혼을 붙이세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고을을 다스린 자가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가면 상을 받는다고 말하죠. 요게 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 상급이라. 내 자녀를 상급이라고 표현하죠. 시편에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자녀가 상급이냐 하면 내가 낳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의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내 상급인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어요. 제가 상 받으려고. 근데
진짜 상은 바로 그 영혼을 세우는 거더라는 거야. 영적 자녀를 낳는 거더라는 거죠. 근데 난 영적 자녀 하나도 못 낳았는데 내 집에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육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잘 양육하는 것도 그게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육의 자녀를 나는 하나도 못 낳았는데 그러면 영적인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쳐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거, 바로 말하면 내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다 표현된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한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장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로 되어진 자들은 그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은 그가 바로 내 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남편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바로 그 남편이 나중에 내 상급이 되어져요. 또 내 자녀가 내 상급이 되어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상을 받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예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 예수 때문에 내가 뭔가 참으면 이것이 다 상급으로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무주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믿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그 진리를 내가 담았다면 그 진리는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담은 그리스도인이 그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죠.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 속한 형체, 성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형상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얼만큼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형체를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 형상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우린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계속 받아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거를 내 안에서 하십니다. 내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소원이 항상 하나님이 계시면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영혼이 내 앞에 왔다가 떠나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고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교회 성도가 왔다가 떠나면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마다 역할이 달라요. 다 주님의 뜻대로 그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다른 만큼 이 목사님에게 양육받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옮겨서 다른 곳을 옮기게 하시고, 그래서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축복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나죠. 하지만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다 순복해야 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 주권의 신앙이 있을 때.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주권. 이게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주권은 모든 것에 다 그 뜻이 있고 그 뜻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나의 살고 죽음도 그분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찾아보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나의 살고 죽음이 내가 음부에 내려가고 하늘에 올라가고 또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낮추게 되어지고 높여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나는 높여지를 않아. 그래도 시기 질투하면 안 돼. 높아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내가 물질이 어느 날 풍족했다가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잃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주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돈이 많으면요. 돈이 내 힘이 되어지거든요. 권세가 높으면 그 권세가 나를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게 있다. 내 사랑하는 자가 그럼 그거를 걷어가셔서라도 나는 너의 주야.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건강이 어떤 때는 취해가셔서 정말 육체가 정말 힘이 없게 하실 때는 육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이 건강해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막 내 힘으로 막 나가고 있으면 딱 브레이크 잡으시거든요. 그래도 턱턱 병나가지고 할 수가 없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안 바라보고 또 내가 내 발동으로 막 지금 밟고 가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매 순간 얼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획하셨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9절에 주님이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 개를 뒀다라고 말씀해서 여기 나무가 두 개가 나와요. 그 두 개의 나무가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중에 생명나무 하나, 선악과 하나가 중앙에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생명나무예요. 근데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동산 중앙에.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생명을 어디서 얻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구절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이게 생명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생명나무니까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단 하나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같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한다. 즉 선과 악을 아는 거,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경험하다라는 의미예요. 선과 악을 누가 경험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경험한 것이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너희는 앉지 마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과 악을
오직 예수님만이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판단하시는 일, 무엇이 참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는 선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악은 사망을 의미해요. 생명과 사망을 그 몸에 경험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걸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자가 되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판단하는 분,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먹지만 우리가 성경을 먹고 성경을 좀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알게 해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요. 옳다 그르다 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요만큼 안다 그래서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을 그만큼 쓰기 위해서 그만큼 주신 거고 이 사람은 이만큼 쓰기 위해서 이만큼 준 거예요. 그릇의 비율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예요. 그의 손에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에게 힐문하느냐. 주님이 그 만들 권한이 있다. 아까 주권의 신앙을 말씀했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쓰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볼 때 좀 약한 일을 시키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귀한 겁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종재기, 접시, 대접 다 다르다는 거. 근데 종재기는 얼마나 이뻐요? 요만한 거? 이쁘죠? 그릇. 근데 개가 없으면 안 돼요. 간장 조금 찍어 먹으려고 담는데 이만한 함지막 갖다 놓을 수 없거든요. 개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몰라요. 거기에 자기 역할만 감당하면 걔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거기에 99가 아니에요. 100% 종재기는 종재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재기가 나 대접되고 싶어 하면 거기에다가 국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 역할 거기에 충성하시면 돼요. 그 이상도 욕심내지 마세요. 근데 욕심이 나요? 기도하세요. 그럼 뭐가 찾아오냐면요. 깎아지는 훈련이 찾아와요. 깎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종재기에서 종재기만큼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더 커져야 되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시험이 와서 그걸 깎아지게 해가지고 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시험이 오면 할렐루야 하세요. 아, 나 지금 커지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깎아지면서 잘 깎아지면 커져요. 근데 안 깎아지잖아요. 훈련이 통과를 못하죠. 그럼 반복해요, 주님이. 여러분이 입으로, 마음으로도 생각만 해도 그건 그대로 하늘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한 소망이 크면 그만큼 환란이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궁얼궁얼대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다 옛날에 내가 뭐 기도한 게 있어요. 옛날에 기도한 게 떠올라요. 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느라고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깎아져요. 깎아진 만큼 그릇은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물레를 돌릴 때 돌린 만큼 벌어져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세상 거를 만드는 거에도 다 영적인 진리를 다 담아 놓으셨는지 막 돌을 때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워. 뺑뺑이 어지러워.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가 기가 막혀요. 토기 만들 때 흙을 지겨서 집 밟아서 그 흙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집어 던지고 그냥 들었다가 또 던지고 들었다 또 던지고 아, 그렇게 해서 흙이 부드러워진 년에 물레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내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불화덕에 또 집어넣어서 꺼내고 몇 번 구워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내게 생명나무를 줘서 많이 먹게 하세요. 근데
많이 먹고 많이 깨달은 만큼 많이 요구해요. 그 요구가 점점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못 받게 하는 요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요구 이상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먹고 잘하게 하십니다. 잘하면 잘한 자가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컸는데 빨리빨리 시집장가 가서 결혼해서 애 낳아야 되는데 안 낳고 있으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해서 자라나면 주님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자녀를 낳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봐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 이스라엘이 똑같은 하지 말란 말을 어기고 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는데 이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누구? 여호와. 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게 생명나무 실과를 열심히 먹는 거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거를 섬긴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다른 신이라고 쳐요. 다른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다른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도 들어가요. 자신.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악간에 잘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도 선악간에 판단하고 악을 진멸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그 순간에 다른 신을 신기는 건 다른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돈이 나를 윤택하게 할 거라고 믿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 나를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어떤 학위가 아니면 어떤 명예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뭘 한다고요?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그들의 구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금모스를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을 다 섬겼어요.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도전했어요? 사단이. 사단이 도전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내가 앉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신이 앉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바로 그 보좌에 앉힌 거고 또는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뭐를 하겠어요? 갑나라, 배나라 하죠. 오르다, 그르다 내가 판단해요. 내가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형제를 판단한다면 내 안에 주인이 나예요. 주가 나라는 거예요. 주. 내가 주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판단한 건데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는 내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중요한 의미는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는 주권의 신앙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안 먹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완전히 맡겨진 삶,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자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십자가만이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인 것을 믿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 뭘 위해서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통치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에베소 1장 10절에는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린 통치권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생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요, 그가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다 굴복시킨 거예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바로 구원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한 죽음은 생명에서의 끊어짐이에요. 이 생명에서 끊어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자꾸 높인다면 난 스스로 지금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죽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 살고 싶으면 그래서 열심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나의 통치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참 어렵다. 그렇죠.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 건 한 가지뿐이라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무조건 순종. 그런데 시작이 힘든데요. 자꾸 하다 보면 내성이 붙어요. 그래서 쉬워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그만큼 지배하거든요. 육의 내가 나를 지배할 땐 어렵지만요, 영이 나를 지배할 땐 쉬워져요. 금식도 내가 하려고 들면 죽어요, 죽어. 3일 하는 것도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명령 내리면 그냥 뭐야, 내 의의와 상관없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려고 들죠.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3일 금식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명령한 금식을 하시죠?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해도 쉬워요. 왜 쉬울까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키예요.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죽이는 거가, 주님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기 위해서 내버려 두세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죽기를 기르쓰고 죽는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죽기를 기르쓰고 죽으려고 하면 그래, 네가 나한테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가 와 도와요. 죽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나 못 죽겠어요. 안 죽어져요. 주님 저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아우 미워 죽겠거든요. 어떻게 사랑해요? 못 사랑하겠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께 구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고 나중에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여정은 뭐 하는 거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사랑을 받고, 두 번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세 번째, 그 사랑을 나누는 거. 그게 우리의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알수록, 훈련을 받을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져요.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니까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힘들 때 기를 쓰고 죽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쉬워져요. 점점 쉬워져요. 그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게 만들어주세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평안하게, 요동함이 없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의 뜻이 뭐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 그렇죠?
음보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게 반석이거든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은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요. 내가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졌나 반석 위에 세워졌나, 모래 위에 세우면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흔들 흔들, 모래는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다 분리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허부적되면 안 돼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서인 사람은 뭐 죽으려면 죽지 뭐.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일을 그분 뜻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안 앉으면 돼요. 순종하는 자, 그냥 충성하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뭐만 주시겠어요? 생명을 꼬박꼬박 먹게 해주셔요. 점점 배부르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두 가지가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아까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에요. 주님의 보좌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판단하면서 정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절대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되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안 돼요. 아는 척해도 안 돼요. 남 정죄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 와서 깔짝대면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아담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은혜는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앞에 그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깔짝거려도 내 앞에 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향해 썩이는 남편, 잘 안 믿으면 속을 썩이는 남편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요. 내 상급이에요. 잘 양육될 때 육으로는 남편이지만 영으로는 내 상급이요, 내 영적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한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만물의 통치자는 한 분 예수뿐이라는 거,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거, 그걸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물세례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끝까지 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생명나무 열심히 받아 먹지만 절대로 형제 판단하는 자리에는 앉지 마시고 절대로 다른 것을 신으로 높이는 일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놓고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들, 아담의 창조가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한 계명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하고 연관을 시켜보니까 아, 나는 절대로 뭘 먹으면 안 되겠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동안 선악과 많이 먹은 누룩은 제거시켜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서 이 누룩을 제거시키는 여러분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여 내가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말씀으로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